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TV 뉴스 첫 소식입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한 신생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요. 혁신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참기름 제조 분야에서 기존 시장의 낡은 관행을 개선하며 혁신을 일으키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차별화된 방식과 열정으로 참기름의 세계화에도 앞장서고 있는 스타트업을 이동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저온 압착 방식으로 뽑아낸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300도에 가까운 고온에서 깨를 볶아 깨가 까맣게 타게 되면서 짙은 갈색을 띠는 시중의 일반 기름과 달리 깨 본연의 색깔과 은은한 향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무엇보다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공급자가 편하게 그냥 그 고온으로 짜고 많이 만들고 또 오래 놓고 팔아도 이상이 없는 그런 기름이었죠. 근데 저희가 새로 만든 방식은 되게 양은 줄어들고 또 깨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 깨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그런 영양이나 그런 맛들은 기름에 그대로 담겨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고온 압착 방식에서는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될 수 있지만 저온 압착 방식은 깨가 타지 않기 때문에 벤조피렌이 발생할 염려도 없습니다. 쉽고 편한 방식을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 건강한 식품을 만들고 있는 박정용 대표. 백화점 식품 마케터로 일하던 중 참기름 시장이 유독 기술의 변화 없이 정체돼 있다는 느낌을 받고 창업을 결심했다는 박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설비와 제조 방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부드럽고 자극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참기름보다 탄 맛이 덜한 것 같아요. 확실히. 기가 깨지거나 이 기름이 안 나오거나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참깨를 직접 볶아가지고 유럽을 돌면서 테스팅도 해보고 또 맞는 기계를 수입해서 한 1년간은 계속 테스트를 했어도 저희가 제품으로 출시 못했던 기간들도 있고. 기존 참기름보다 크게 비싼 가격에도 전국 주요 백화점에 입점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퀸즈 버킷의 참기름은 이젠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홍콩 시티 슈퍼라고 굉장히 프리미엄 슈퍼인데 거기부터 시작하고 있고 미국은 뉴욕에 이제 미슐랭 그 유명한 레스토랑들에 먼저 좀 메뉴로 잡혀서 계속 꾸준히 지금 나가 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해외 시장 진출을 좀 박차를 가해서 지난해 전북 익산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한 데 이어 최근에는 사업성을 인정받아 2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한 퀸즈 버킷은 오는 4월 서울 동대문에 도심형 방앗간을 열고 해외 관광객에게도 우리의 참기름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동대문은 그 해외 관광객들이 누구나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도심형 방앗간은 그 관광객들 접근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어서 저희 한식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참기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소스나 드레싱으로 개발해서 이 사람들이 되게 접근하기 편하고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그런 제품으로 20, 30대 젊은 창업가들이 줄을 이루는 스타트업계에서 기존 시장의 낡은 관행을 개선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박정용 대표. 그를 통한 참기름의 세계화를 기대해 봅니다. 예스TV 뉴스 이동규입니다.